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 들어 대접받는 비결 10가지 조은글. 하나, 정리정돈.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주방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기증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둘, 몸 치장. 언제나 몸 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목욕은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을 때에 맞춰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나이 들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셋, 대외 활동. 집안에 치과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넷, 언어 질제.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곰삭은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다섯, 자기 목. 돈이든 일이든 제 목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 승차하는 거지 근성은 스스로 천대하는 것이다. 여섯, 포기와 체념.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나이 들수록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하게 한다. 일곱, 평생 학습.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주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여덟, 낭만과 취미.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산매경에 이를 수 있다. 아홉, 봉사.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은퇴 후 남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선진 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다. 열, 허심, 겸손.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수도 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나이 들면 세상에서 천대받기 쉽다. 메리트가 적어진 것이다. 그만큼 더 노력하고 자기 품위와 역할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